행복을 누렸는 지나온다오. 내 잠에 내 주님 찾아온 어린 친구들 하면서 은연이 안녕 안녕 주님께 맡기고 너의 사랑을 향한 바로 정말로 사랑해 아멘. 아이고, 그 이제는 저녁이 좀 이제 어둡다 그죠? 이제 낮이 짧아지는 것 같네. 그래. 아이고, 오늘이 많이 짧아진 것 같더라. 아유, 피곤하다. 아. 진짜 피곤하다. 피곤하지. 그래요. 하여튼, 월요일 또 이렇게 그 얼굴 보는 게 또 이렇게 참 전부인 것 같습니다. 요즘 들어서 그 청송의 가을은 뭐 그 모든 그 재단에 다 이렇게 열매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. 뭐 생명이 봄부터 생명이 그 농부의 수고로 뿌려지고 그 여름 또 이렇게 지나고 이제 보니까 막 모든 열매는 다 익어지고 지금 방금 이렇게 그 사랑의 형제를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 시차가 있어놨더만은 전부 다 뭐 이렇게 돌림 노래가 나오고 막 아 요즘 교회도 돌림 노래 때문에 참 재미가 있어요. 참 그 너무 재밌고 그 참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걸 떠나서 누구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참 이렇게 각자의 그 생명의 소리를 내는 그 그런 오일장 그 같은 그런 부분으로도 들 보여지고 그렇고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고 오늘따라 이래 내 자화상을 이렇게 컴퓨터 앞에 내 얼굴을 보니까 그 영식이 형님이 참으로 청년이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. 영식이 형님 나이가 저보다는 뭐 엄청나게 이렇게 한데도 뭐 늙는 게 없어요. 영식이 형님 보니까. 근데 나는 보니까 옆에 뭐 머리가 저기 전부 이렇게 희가지고 그렇죠. 아유, 그래도 참 그 영원한 청춘, 영원한 참 그 생명의 동산에 참 영식 형님이나 윤혜 누나나 참 숨결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거듭난 세상, 거듭난 인생. 거듭난 그 시작이 이렇게 우리가 출발점이 다르게 시작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라서 참 인생의 그 아담의 그 출발선상에서 이렇게 모인 판이 아니고 전혀 다른 그 참
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과 그 모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아멘 하면서 봄에 이렇게 씨를 뿌려서 가을 제단에 올려지듯이 우리 참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거듭난 삶으로 이렇게 만나지니까 그 말을 안 해도 깨알같이 말에는 말처럼 다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말을 해도 또 이렇게 또 그 고개가 이렇게 절로절로 이렇게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 같으니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. 참 요즘 들어서 참그 희원이 형님이 원래는 코로나 한번 안 걸렸는데 어제 아래 코로나 확진 돼가지고 요즘 야 요즘 근데 보니까 코로나는 누구한테 다 왔다 가는 것 같아. 그 일찍 오고 늦게 오고 떠나서 다한 번씩은 다 오더라고. 우리 어머니도 왔다 갔는데 뭐 우리 어머니도 청송 산골에서도 안올것 같지만은 그래도 다 왔다 가더라고. 근데 이제 참그 모르겠어요. 우리 어머니는 몇번 이렇게 면역 주사를 맞고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아픈 것도 없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 하면서 어머니가 그래 하시더라고. 그래 참 저번 주에도 얼굴을 못 보고 오늘 이렇게 그 오늘 아침에 청송교회에 그 영식이 형님이 이렇게 그 방을 붙여가지고 오늘 저녁에 보자고 방을 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참그 나는 그 영식이 형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참그 애틋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전하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거듭난 인생의 씨앗을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이 참 꺼져도 한 12번 또 1000번도 더 꺼졌을 BYC 중에 가장 오지 청송 동네에 참그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이렇게 영식 형님을 다그 저기 보존시켜 놓은 것을 이렇게 볼때야참 우리 청송교회가 참 하나님의 복된 땅이다. 하나님께서 너무 복된 그 땅으로 점지해 주셨는 것 같아. 참, 아멘. 많잖아요.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 동네가 한두 개입니까? 그런데 참그 청송이라는 것이 영원히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, 씨를 뿌리시고, 사람을 보내시고, 당신의 일을 탁탁 하시고, 이래 하는 걸 보면서, 참, 나도, 하루하루 이렇게, 좀 이렇게, 생각을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면, 먹고 살기도 바쁘고 또 사람 만나고 이런 삶 속에서도 참그 여태껏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청송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기억되지 않고 다 버릴 만한 누가 봐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
그 개념을 딱 깨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시고자 하면 아, 참 그 성송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가 하면 나 자신 나 한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망하시고 이끄시고 이렇게 그 참 계획하시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보잘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어디 뭐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는 내 자신인 자신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런 내 자신한테도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이 깊이 깊이 찾아오셔서 더 이렇게 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생명을 키워내시는 걸 볼 때 참 이것이 참 놀라운 비밀이구나. 아 이것이 네. 참으로 그 영광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. 이런 그 신뢰, 세상의 신뢰는 없잖아요. 세상의 신뢰가 뭐 있나 뭐. 그렇지만은 이 생명의 노선에서 그 요즘 참 뜨겁게 다가오는 죽음, 그 죽음 안에서 그 신못디 죽음 안에서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딱 발견하니까 거기는 모든 스트레스 염려 불안증 그 모든 것이 거기서 딱 떠나가는 거지 그 구속된 그 예수 안에 구속된 또 그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그 자리에서 염려가 어디 있을 것이며 또 불안이 어디 있으면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. 나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내가 이제 보면 그래 내가 염려할 게 뭐 있으며 내가 미래를 걱정할 게 무엇이 있으며 잠시 이렇게 그 가족들 간에 또 사회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은 많지만은 참 늘 이렇게 참 반석이를 걷는 그 마음 반석이를 걸으면 얼마 든든합니까? 그런데 모래성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 또 이렇게 외나무 다리 줄을 이렇게 의지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잖아요. 아담이. 그런데 이제는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든든한 그 반석이를 걷는 사람, 요동치지 않는 그런 반석이를 걷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것. 이것이 결국은 그 일요일 날에 또 목사님이 또 그 거듭난 그 비밀에 대해서 또 내 자신한테 이렇게 삶을 펼쳐볼 때 참 행복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 들어가지고 우리 가정에는 또 이렇게 어머니도 참 이렇게 더 이렇게 또 집사람하고 또 원영이하고 또 이렇게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고 또 원영이도 보면은 참 늘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원영이가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요동치지 아니하고 자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 보니까 원영이한테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참 오늘 그 숨결이를 보면 늘 보면 숨결이도 한결같은 이거밖에 없는
이 교회 아니면은 호흡이 안 되고 그 교회 형제나 교회 생명 안에서 잠시라도 이렇게 떠나 있으면 뭐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 참 이 청송교회 당에 뭐 내놓을 것도 없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새로운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순결이는 늘 한결같이 참 이 청송교회 방을 두드리고 참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아 나는 복 받았구나 난 너무 복 받은 한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그 나는 구체적으로 참 윤혜 누나를 생각하면 참 윤혜 누나도 참 얼마나 그 참 그 그 깨끗합니까? 너무 깨끗해서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그 다가가도 이렇게 그 솜털처럼 흙처럼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없는 사람인 저 윤혜 누나 앞에 가면 뭐 누구를 찔림이나 상처 줄 수 없는 그런 그 참 신부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참 너무 참 숨결이나 윤혜 누나만 있어도 두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무 이렇게 그 오늘 여기 너무 벅차고 고마운고 다른 간증할 리가 없구나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참 아침부터 이렇게 정성방에 이렇게 방을 붙여가지고 만나야 된다고 얼굴 한번 보자고 다른 거 없이 그냥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참 그 아버지 같은 마음을 늘 내놓는 영식 형님을 생각하면 아이고 참 저는 뭐 이렇게 뭐 몸둘 바를 모른다 하나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 참 이런 사랑 안에서 이런 그 사랑 안에서 아 청송교회가 이렇게 그 한 이렇게 그 영원히 이렇게 그 자리매김할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나도 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우리 그 집사람 영재 자매도 그리고 딸내미 원영이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또 여기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희천이 또 뭐 요즘 희천이는 또 잘 안 들어오는데 희천이도 그렇고 또 많은 이름 석자 하면은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. 아 참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참 그 지금은 이렇게 뭐 우리가 잘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또 이렇게 전부 모이면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오늘 만났던 사람들처럼 한 생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 노래하고 찬양할 때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참 그 영식이 형님한테도 다시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순결이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윤혜 누나도 너무 사랑합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